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므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와 그리고 증거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릇 다른 종교는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어서 하등 종교는 하나의 샤머니즘으로 끝날 수 있고 신내림으로 지나갈 수 있는 미신에 불과할 수 있지만 고등 종교는 교리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체계적으로 만들어 포교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등 종교 가운데는 다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경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기독교의 안에는 성경 자체가 원리가 그 구조 자체가 종교에 가지고 있는 경전과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오신 그가 이제 이루신 것을 오늘날 교회가 증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의 값으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말합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흙을 뒤집어 쓰는 인간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주나 이단자들을 보게 되면 마치 자기가 영생 불사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은 쇠하여졌고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낡아져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흙을 뒤집어 쓰는 사람, 그 인간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다 이루신 주님.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활까지도 예언하시더니 우리가 길을 간 다음에 자동차가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길을 깔아가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까지도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동정녀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그 사역과 행동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더라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배우들이 나와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뒤돌아옵니다.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배우 의 손동작이나 표정이나 모든 말도 다 작가에 의하여 감독대로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께서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일까?
십자가의 마지막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부활로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죽음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 세 명이 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두 번째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란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과부의 아들 청년이 관을 메고 지나갔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 제자 있는 가운데에 유스도라고 하는 유두고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일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그거는 신유적인 일시적 살아난 것뿐이지 영생하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하는 부활로 첫 열매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부활의 첫 열매요 예수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베이징에 가게 되면은 모태동에 그런 그 시신이 방부제를 그 사용해서 섭씨 16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 시신을 그대로 보존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스크바에는 레니를 그렇게 만들었고 북한에는 김일성의 시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아주 영생한다는 모습을 보존한 것처럼 하지만 죽어 있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자체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렸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권위를 따질 때에 능으로나 무덤의 크기로 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호메트의 메카를 얘기하기도 하고 피라미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왕릉이나 이런 크기를 통하여 그들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는 뭡니까?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권세요 권위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고 그 가운데 시신으로 안장되어 있지만은 무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어느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찬송하는 그 성가대에 그 찬송 소리가 잊혀지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찬송 가운데 한 사람이 멘트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 천사의 목소리를 내는데 제겐 소름이 끼치면서 제 심령에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3대 성인, 4대 성인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교도와 함께 대화를 나눴대요. 이스라엘 교도가 말하기를 아 보십시오. 우리는 메카가 있고 무덤이 있고 분명히 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또 그 무덤조차도 비어있다고 하지 않소 하고 말합니다. 그때 파토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빈 무덤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죽어 있는 뼈가 있고 이러한 것으로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주의 죄의 값을 지불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만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어허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해를 메고 가면서 그 가운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는 아쉬움과 눈물과 땅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헛된 노래, 슬픈 노래가 세상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망의 노래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죽는 게 아니라 잠잔다고 돼 있죠.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4절에 뭐라고 됩니까?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더니 55절에는 사망에 대하여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가서는 이김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죽음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비웃고 차라리 그거를 책망하고 꾸짖는,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고 사망에 대하여 바로 책망하는 승리의 노래가 오늘날 성도들의 바로 찬송이요 그 목소리라 하는 거예요. 빌리 그리암이라는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어떤 여인들은 부활을,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톱으로 켜는 것과 사자의 밥이 되고 이와 같이 고난받으며 죽는 것을 기꺼이 다 감당한 자들이니 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환란 여사라고 하는 그분은 이화여대의 아주 최초의 설립자와 같죠.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화의 딸들아, 내가 숨을 거두면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내가 죽거들랑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있다는 부활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죠. 오늘은 하루 종일이라도 부활의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큰 돌이 있는지, 심히 큰 돌이 거기에 막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군병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세 여인은 그 돌을 옮기려만 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이미 돌이 옮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천사들에 의하여 돌을 옮긴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 돌은 바로 죽음의 돌이요, 절망의 돌이요. 그들이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자기의 신앙조차도 파괴될 것 같은 파괴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 하나로 완전히 돌이 굴려진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한숨이 거쳐지고 절망이 다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돌이 문제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죽음의 날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날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가운데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시체를 보면서 나도 죽겠구나라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김정준 목사님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어째서 당신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쓴 시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주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숨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이 부활할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곧 여기서 나오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의 날에는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육체가 죽을 때 그냥 육체로 죽어있는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영생체의 모습,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묻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낙심과 절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이긴 승리의 사람입니까? 어느 미션 스쿨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다고 그래요. 크리스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들아, 부활주일에 내가 플라스틱 달걀을 너에게 하나씩 나눠줄 텐데 부활절을 지나서 너희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이 달걀에다가 채워가지고 와라 라고 했답니다. 월요일 날이 되어서 다 와서 어떤 아이는 씨를 다 모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꽃을 다 모으기도 하고 갖가지 많은 걸 담아왔는데 한 아이는 빈 거를 가져왔더래요. 너는 왜 담아오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빠 엄마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래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서 달걀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것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더라 하는 거지요. 부활주일은 바로 그겁니다. 무덤에 갇힌 교주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식과 또 명령은 의미가 있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피와 찢으신 살을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받아 마셔라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죠.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며 침례는 바로 그와 함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이끌려 사는 자체는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공로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의 증거를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역동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1절부터 33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예수 이 부활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가정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생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참 얼굴도 외계인 마냥 있고 독일군 앉아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보면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반가운 사람한테는 어머나 해가면서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머나 이러고 끝납니다. 정말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펴지고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어느 집에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하도 덜렁대는 부인이요 이불도 안 개고 뭐도 안 하고 하루는 이불도 안 개고 이 옷도 잘 제대로 개지 않고 한 부인을 향해서 얘기했대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세마포를 다 접어놓고 다 해놓고서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난 아직 부활 안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더래요. 여러분 어쨌든요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입니다. 교회는 축제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웃음,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생기 있고 기쁨이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하면 여기서부터 아멘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방랑할 수 있어요. 영안이 뜁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고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도 귀하나 예수 부활의 능력 그 흔적을 우리 영혼에 갖게 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